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도내 하천의 수질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는 먼저 하천 주변 개발 행위를 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서희초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건 이후 도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한 두 번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권보호 이슈가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교권보호를 반드시 구현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성군 소이면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지역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요리 교실이 마련됐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축제가 한창인데요. 요즘 선보이는 지역 축제는 경관 농업의 특색을 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 소득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32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도내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오폐수 무단 방류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 환경단체는 먼저 하천 주변 개발 행위를 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에는 금강수계인 미호강과 대청댐, 한강수계인 충주댐과 달천 등 크게 4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최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대청댐만 오염물질 지표인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인이 모두 1등급이고 나머진 모두 2등급이나 3등급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오는 2032년까지 2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곳 미호강을 포함한 4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청주와 충주, 제천 지역은 처리 비율이 90%가 넘지만 괴산과 음성은 60%를 웃돌고 있는 만큼 부족한 곳에 시설을 추가 설치해 보급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오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깨끗한 하천 만들기 운동도 계획하고 있는데 넓게 보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방위적인 그 노력을 한꺼번에 해야지 바로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확실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하지만 환경단체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먼저 개발 행위부터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개발과 보전을 함께 꾀하겠다며 앞으로 8년 동안 국비와 수계기금 등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건 이후 충북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한 두 번째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교권보호 이슈가 지금은 좀 잠잠해진 분위기지만 그와 무관하게 교권보호를 반드시 구현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교권보호 5대 법안 개정을 완료하는 등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충북교육청도 마음클리닉과 교훈보호공제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 1.0을 자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나온 종합지원 2.0은 1.0을 보완하고 빠진 내용을 추가한 완결판 성격입니다. 크게 6가지 대책이 추가됐는데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채움의 긴급 요청 버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12시간 내 신속 대응하는 긴급 지원팀을 구성하고 소송비 선지원과 사전 변호사 자문 등 법률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고질적인 악성 민원에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는 선생님이 홀로 맞서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 고발하고 대응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교실 중심 문화로 교사 간 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등교사들과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저경력 교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원 심리치유 신청자 수가 지난해 47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벌써 지난해 수에 근접할 만큼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충북은 지역교육지원청 이관 후 6월 말까지 79건으로 집계돼 충청권에서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도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 자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충북의 교권 침해 대응 기조가 참고 덮는 것에서 적극 대처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묻혀있던 것들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적이고 또 보다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민들 스스로 농작물을 활용한 경관농업이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홍보는 물론 소득 창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고지대 산기슭.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3만 제곱미터의 추정리 메밀밭입니다. 눈꽃이나 소금꽃으로 불리는 메밀꽃이 만개했습니다. 이곳은 봄에 황금빛의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면서 사계절 경관 농협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재창출하고 또 어떤 그 이 농업 농촌에 어떤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저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직접 재배한 경관 농업 축제장에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10여 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사계절 경관 농협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토종꿀 아이스크림을 출시했습니다. 메밀을 이용한 막걸리와 약과와 함께 도토리묵과 보리빵, 된장, 다래 등도 선보였습니다. 옛날에는 뭐 어릴 때 뭐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농민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이렇게 농산물을 갖다가 팔게 되니까 관람객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약용 식물을 테마로 잡은 괴산 구절초 축제도 대표적인 경관 농업 중 하나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척박한 농토에 구절초와 목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농작물을 심어 137만 제곱미터의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구절초 청과 고추 양념장, 연잎차와 각종 농산물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보는 농업, 그런 농업을 발전시키고 2차 산업, 가공업, 3차 서비스업, 더도 아우르는 관광산업까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만기하는 추정리 메밀꽃 축제와 괴산 구절초 축제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성군 소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지역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요리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 소이면의 한 가정집 앞마당이 요리교실로 변신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충돌이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강된장과 장아찌이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에겐 생소한 것 투성이. 재료 손질부터 비법까지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배울 산대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그 한국 음식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음성군 소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프로젝트 집밥 진선생을 열었습니다. 충도사리 진숙자 이장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2년째 기획하고 직접 가르치는 요리 교실입니다. 외국인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제가 가르침으로 있어 또 이렇게 배워서 가져가고 또 열심히 그렇게 따라와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보고 따라하는 요리 교실이 반가운 건 1인 청년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식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주로 사 먹거나 배달시켜서 먹는데
오늘 이렇게 집 반찬 배우게 돼가지고 집에서도 잘 해먹고 왔고. 마을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동체의 유대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누가 와서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기회로다가 같이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서로 교류하게 되고 또 왕래하게 되고 더불어서 친밀해지면서 하나의 그 마을을 이루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맛과 정이 담긴 요리 교실이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며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지자체마다 경기장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경기장 입찰 공고를 세 차례나 냈지만 모두 유찰됐고 대전도 서남부 스포츠타운 건립이 대회 2년 뒤에나 완공돼 결국 개회식 장소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회는 다가오는데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4천석 규모의 체육관과 3천석 규모의 실내 수영장이 들어설 74,032제곱미터 규모의 세종종합체육시설 부지입니다. 2027년 8월 열리는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중 탁구와 수구경기를 이곳에서 치를 예정이지만 경기장을 짓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아 입찰 공고가 세 차례나 유찰됐습니다. 3차 공고에선 발주금액도 882억 원에서 998억 원으로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종시는 4차 입찰 공고를 올렸지만 발주금액은 전과 같아서 입찰에 나서는 건설사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마저도 또 유찰된다면 정부 세종청사 체육관으로 대체해 경기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세종도 탁구장 같은 경우는 정부 청사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 규모는 작지만 탁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되거든요. 개회식과 펜싱 경기를 진행할 대전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도 대회가 열리는 2027년보다 늦은 2029년에야 모두 지어져 비상입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대전 컨벤션 센터 등 대체 경기장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개회식 장소도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대전시와 협의 중입니다. 두 차례 유찰됐던 충남국제테니스 경기장은 지난 2일 지역기업 계룡건설과 한진중공업이 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또 이달 중 입찰이 진행 중인 청주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도 여러 업체가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테니스 경기장의 경우 두 개 업체가 빅큐에 참여하였으며 아직 입찰 공고 전인 청주 다목적체육관도 다수의 업체가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회 개최 전에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선 최소한 내년 초에는 착공을, 개최 두 달 전에는 경기장 주성을 끝내야 하는 상황. 빨라지는 시계추에 조직위와 충청권 지자체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충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 수는 2,905가구로 전달보다 173가구 줄었습니다.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는 음성군이 1,197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청주시 627가구, 제천시 482가구, 옥천군 333가구, 진천군 184가구 순입니다. 충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난해 2월 4,38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3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 4월 반짝 증가했다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현기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현기 회장은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늘 제22회 충북교사상 수상자 3명에게 표창패와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특성화고 인재 양성에 힘쓴 충북공고 박병배 교사와 과학교육의 위상을 높인 충북과학고 정도일 교사,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교육의 앞장선
단양중학교 허임정 교사가 선정됐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제 폐막한 2024 청화 생명축제에 대해 열흘간 관람객 65만 명, 매출액 50억 원 돌파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세부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은 개선해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열린 주간 업무 보고에서 청화 생명축제가 청주를 대표하는 돈옥화합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면서 축제뿐만 아니라 안전한 가을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공원 산책로 등을 보수하고 겨울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가 해외 출장지에서 카지노에 출입하고 직장 내 갑질 행위를 한 6급 공무원 A팀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팀장은 지난해 6월 말 미국 출장 기간 현지 카지노에 출입해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올해 초에는 다른 팀 직원에게 고성과 막말 등 갑질을 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충주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역 농산물의 대도시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주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서울 잠실역에서 협약식을 갖고 지하철 역사 내 직거래 행사 시 우선 배정과 기간 연장, 임대료 할인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충주시 샵에 참여하는 200여 농가의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충주시 로컬푸드 상설 직매장 개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충북 농협이 지역 인재 발굴과 농축협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42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지원서는 오늘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 심사, 필기 시험, 최종 면접과 신체 검사를 거쳐 오는 12월 1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